거의 캐리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. 아, 굿샷이에요. 굿샷이 나왔습니다. 김효주요. 약간 오른쪽이 높아요. 그리고 남은 거리가 오히려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. 사실 저 짧은 거리로 저렇게 많이 왼쪽으로 벗어날 브레이크는 아니었는데 지금 홀 오른쪽으로 한라산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굴러가는 스피드도 상당했습니다. 왼쪽으로 휘어지는 스피드가 빨랐죠. 네. 그래도 돌아가는 퍼신데요. 네, 들어갑니다. 잘했죠. 김효주 선수가 전반 9홀에 버디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이제 후반을 맞이하겠습니다.